이제 이게 블론드 메뉴 전용이기 때문에 진짜 잘못된 산미를 드셔보신 분들이거든요. 아이스, 블론드, 바닐라, 더블샷, 마키아토 그때 블론드 메뉴에서 자기의 최애 메뉴로 추천을 해주셨어요. 추천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그만큼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타벅스의 블론드 아메리카노랑 블론드 바닐라 더블샷 마키아토를 먹으러 왔어요. 제가 사이즈를 잘못 시켜가지고 아메리카노가 큰 걸로 주문이 됐는데 이따 먹으면서 제가 어떤 맛인지 알려드릴게요. 이 블론드 원두가 스타벅스에 나온 지 좀 됐어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먹어보지 않았고 아마 여러분도 아직 드셔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신 먹으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저번에 먹어봤는데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진짜 부드러웠어요. 제가 사실은 이거 촬영을 하러 같은 장소에 같은 메뉴는 조금 달라졌는데 들고 왔었는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다 제가 포기를 하고 오늘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그때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블론드로 먹어보니까 진짜 부드럽고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혹시 드실 일 있으면 한번 선택하셔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블론드 메뉴에만 있는 거라 제가 시켜봤는데 블론드 바닐라 더블샷 마키아토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마키아토 스타일로 만든 더블샷 바닐라 크림이 들어간 뭐 그런 커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잔을 시켰는데 지금 딱 보기에는 그냥 라떼 같긴 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마셔봐야 알 것 같아요. 다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원래 스타벅스의 그 원두가 강배전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또 스타벅스만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는 조금 다크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스타일을 좋아하시는데 약간 그래도 그 중에 좀 부드럽고 산미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아도 아메리카노는 스타벅스에서 잘 안 마셨었어요. 너무 좀 쓰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 블론드를 먹어보니까 확실히 부드럽고 약간의 산미가 있는데 뭐 이렇게 되게 막 이거 왜 이렇게 시지? 막 이런 그런 조금 안 좋은 감정이 드는 뭐 그런 산미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면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산미가 1도 싫다 그러면은 추천은 안 해드립니다. 근데 확실히 뭔가 조금 덜 이제 배전이 조금 낮다 보니까 중배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부드럽고 저는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저도 단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전에는 진짜 바닐라 라떼 아니면 안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또 이거에 꽂히면 한동안 이것만 먹을 수도 있어요. 바닐라 크림이 들어갔는데 걸쭉하거나 묵직하거나 뭐 이런 맛은 없고 그냥 상당히 그냥 부드럽게 단맛이 나고요. 카라멜이랑 바닐라가 적절하게 되게 잘 섞였는지 뭐 어느 거 하나 튀는 거 없이 되게 맛 조화가 좋거든요, 지금. 이거 좀 만들어보고 싶게 생겼네요. 다음번엔 이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연구해볼게요. 너무 맛있는데? 자체 모자이크 뒤에 분들 안 나오게 제가 자체 모자이크 하고 있습니다. 이거 먹다 이거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그리고 카페들 보면 이렇게 라떼 원두를 따로 사용하시는 곳이 있어요.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그런데도 약간 라떼 전용 원두를 다크한 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산미가 있는 원두가 라떼에 들어갔을 때 정말 고소함이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저도 먹기 전은 안 믿었었는데 먹고 나서 진짜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아, 이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나서는 저는 이제 라떼는 무조건 산미 있는 원두를 고집을 합니다. 진짜 맛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드셔보셔야지 알 수 있어요. 안 드셔보시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도 안 믿었어요. 먹어본 사람이 얘기하고 저한테 추천을 해줬는데도 안 믿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심지어 저보다 훨씬 더 지식이 많은 분이 알려줬는데도 아 설마요 이러면서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진짜 의심하지 마시고 드셔보세요. 진짜 달라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제 최애 등급 할 것 같아요. 뭔데 이렇게 맛있지? 되게 달콤하게 들어오는데 카라멜 맛이 중간에 나면서 끝에 입안에서 바닐라 향이 감돌아요. 진짜 너무 맛있고 이거 한동안 좀 많이 사 먹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레시피 연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해보고 싶은 메뉴가 됐어요. 그래서 블론드 원두는 안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산미를 싫어해서일 거예요. 근데 이제 아메리카노에는 아무래도 약간의 산미는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되게 막 기분 나쁜 산미는 아니에요. 이제 맛있는 그냥 부드러운 맛이 날 정도의 산미고 이 음료 같은 경우에 아이스, 블론드, 바닐라, 더블샷, 마키아토 이 음료 같은 경우에는 산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죠. 이제 달달하기 때문에 산미는 느껴지지 않는데 이제 이게 블론드 메뉴 전용이기 때문에 혹시나 산미 때문에 이 메뉴 안 드셨던 분들은 이거를 꼭 드셔보시고 제가 파트너분한테 물어봤을 때 블론드 메뉴에서 자기의 최애 메뉴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먹어봤는데 추천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그만큼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노는 산미가 싫으신 분들은 따뜻한 거 혹시 드실 때는 블론드 원두로 드시면 훨씬 더 진짜 부드럽게 드실 수 있다는 거. 그런 커피가 이렇게 향긋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맛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음료 마셨던 영상은 폐기를 했지만 너무 깔끔하고 따뜻한 게 저는 아이스보다 맛으로서는 훨씬 좋습니다. 저도 아메리카노 아이스를 즐겨 마시는 편인데 이 블론드 원두는 스타벅스 거는 따뜻한 거 너무 깔끔하고 맛있거든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잖아요. 여러분 저 믿고 한번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셔보세요. 사실은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라이브로 해볼까 했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도 되고 라이브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실수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라이브인데 저 혼자 떠들까봐 제 친구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예약까지 해놨다가 소심하게 라이브 예약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됐고 한번 해보고는 싶거든요. 라이브가 저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이제 여러분 참여해주시면 그게 좀 재밌는 라이브가 될 것 같긴 한데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좀 설쳤어요. 좀 많이 소심해요. 제가 그 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거 영상으로 남기자. 영상 촬영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집에 가자 해가지고 네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조금 더 용기가 생기면 그때 한번 라이브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스타벅스의 블론드 음료 먹어보러 왔고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참고하셔서 음료 메뉴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안 드셔보셨어도 한 번쯤은 드셔보셔도 실망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뭐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막 이거 왜 이렇게 시지 막 이런 맛없는 산미가 아니고 커피에서 진짜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마무리하다 옆으로 셉니다. 커피에서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못된 산미를 드셔보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진짜 커피에서 나는 맛있는 산미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마 산미를 싫어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시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타벅스 블론드 음료 제가 리뷰하러 왔고요. 여러분들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꽃가루가 이제 엄청 많이 날리는 거예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에이스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